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최창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가고,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그 사이에 조금 올랐어요. 아주 기분이 가격이 좋았습니다. 다른 자산들은 막 떨어지고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명절 용돈 받은 기분을 조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연휴 직전에 26,000 초반에서 지금 27,000 중후반 달러로 올라섰거든요. 자, 일단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이 상승세에 대한 감상평부터 듣겠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45일간 연기됐거든요. 상하 양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는 바 못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몽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줄었다는 생각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핑계고 오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자산시장에 영향을 받지만 계속해서 포텐셜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모습을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하락을 했던 이유가 어떤 고용 요구, 미국의 고용 건수, 그러니까 구인 건수. 사람을 찾는 거죠.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깜짝 놀라서 경기가 좋구나. 그렇다면은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 기미를 갖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매크로 지표나 어떤 정부의 어떤 셧다운,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은 더큰 폭의 하락을 할땐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상승할 땐더큰 상승을 하는, 그래서 본격적인 차별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순간에 드디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됐다. 또 회복 탄력성이 또 회복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정부 예산안, 셧다운 우려는 됐고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름에는 부채 한도 설정 때문에 또 미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셧다운이 될 뻔했었죠. 그게 언제냐면은 6월 초인데요. 그때 미국의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캡을 보류했거든요. 그 없앴어요. 천장이 없이 그냥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그냥 얘기예요. 천장을 없애버렸어요. 얼마로 늘린다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렸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완전히 천장이 뚫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뚫려가지고. 지금 늘어난 규모가 얼마냐면은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33조 5천억 달러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현재 33조 5천억 달러. 일단 천장이 뚫렸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중이군요. 특히 그제 하루 늘어난 규모가 2,750억 달러입니다. 하루에요. 비트코인 와. 시가총액이 5,500억 달러거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이 하루 만에 늘어난 거예요. 부채로. 부채로. 그리고 불과 6월에서 지금까지 2조 달러가 넘게 늘어났고, 최근 한 달간에는 거의 1조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참 진짜 엄청난 지금 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한도 때문에 일자로 가던 것이 이제 6월까지고요. 그 부채 한도에 설정을 하지 않는 걸로 2025년까지 합의를 한 뒤에는 지금 뭐 거의 제 빚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기울기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구 그냥 달러를 받아가
발행해서 네. 미국 정부가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인 그저께에는 하루에 2,750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네. 말씀드린다시피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지난 2주간 늘어난 게 33조를 돌파한 뒤에 그 4,400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네. 이게 그 2주 동안 하루에 320억 달러씩 네. 이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한 달에 1조 달러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그 부채로 부채를 갖다 막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 네. 빚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막는 이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 3조 달러라고 하면 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그 5%대를 10년물 국채가 네.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단순히 곱하면은 30조 곱하기 5% 하면은 1년에 1조 5천억 달러인데 네. 그렇게 되진 않고 이제 채권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니까 네. 내년도에는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이자를 갖다 지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자 지불에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막는다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빚은 늘어나는데 이자조차도 빚을 얻어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편에 미국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부를 때 천조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예. 천조 원을 미국 국방 예산에 한 해에 쓴다. 네, 그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천조 원을 한 해 이자로만 지금 내게 생겼네요. 1,500조 원이죠. 그렇죠. 더 많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게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일단 그 규모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 뿐더러 예. 고금리는 그동안 저금리 때 누려왔던 많은 어떤 행복을 네. 뺏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자산의 가치가 이자율로 할인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그저께 나온 뉴스가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그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구나. 그렇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어요. 예.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폭락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증시도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달러는 또 상승을 해요. 왜냐면은 달러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미국이 지금 금리 차가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도 약해지고 다른 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달러까지 달러 대비 그 나라 통화가 약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이렇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조국 그리고 기축통화국 세계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지난 10년간 달러 대비 통화가치 하락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난 10년간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스위스 프랑이라고 해서 가장 안정된 통화라는 예. 스위스 프랑조차도 그 최근에 미 달러와 강세 때문에 10년간 전체를 보면은 1.6%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위스 프랑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한 20% 정도 여기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20.8%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35%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대비 다른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아직 약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달러 하죠. 예, 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달러 대비 10만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흔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나 비트코이너들이 주장하는 P2P 화폐로서 그리고 자산 보전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진면목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해 왔거든요. 달러 대비 그걸 갖다가 보면은 저는 이
비트코인 약간 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금리라는 건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깎아버리는 거죠. 예. 미국의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고정금리로 받아놓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새롭게 금리, 모기지 금리가 8% 수준까지 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집도 팔려고 내놓으면 가격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려고 하면은 그 부동산은 뭐 그냥 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금리 때 모기지로 받은 건. 하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된 자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금융 은행 위기가 오고 있어요. 예. 3월 달에 나타났던 어떤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처럼 예. 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와 미 국채에는 금리가 오를수록 자꾸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평가손을. 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금 평가손이 1,500억 달러나 됩니다. 만기까지 갖고 가면 괜찮다고 하지만은 그 속으로 멍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은행 시스템도 위태로워지고 있고 예. 그리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있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국채 가격 아까 떨어진 거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그 자산은 지금 폭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잘못 관리하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채의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 블랙홀의 이 경계에 그 지금 천문학자들이 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예, 이렇게 사진을 찍어냈잖아요. 예.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그 시간의 지평선이란 게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질량도 다 무너지고 시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공간과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글로 빨려 들어가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채의 소용돌이가 이 시간의 지평선을 근처에까지 오지 않았나.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오기 힘든 그 이건 뭐 비 뒤에 쌓은 모래성이 자산 가격 폭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지금 보면 다른 국가도 환율이나 증시 채권 가격 폭락 뭐 부동산 은행 위기 주택 가격 폭락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잘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잘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떻게 하겠지. 패드가 금리를 낮추면 또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미국이 돈을 풀었다가 다시 죄일 때마다 이 위기를 자기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한다고 다른 나라로 다 넘겼거든요. 예컨대 중남미 부채 위기가 났다거나 아니면 유럽의 뭐 피그 위기 뭐 예. 저기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의 재정 위기 예. 이런 게 났다거나 아니면 동남아 위기에서 우리나라도 IMF 전이로 태국 한국 예 이런 뜻이 뭐냐면은 그 미국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금리가 발생하면 다른 데서 위기가 발생하고 거기에 있는 나라의 자산이 헐값으로 처분되고 이러는 가운데 미국은 다시금 흔히 말하는 양턱깎기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자본은 다시 살아나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좀 많이 심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레이 달리오조차도 그 디레버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를 통한 그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브릭스 국가의 어떤 달러 시스템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늘어나버린 미국의 부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예전처럼 이 달러 위기를 갖다가 다른 국가로 전이시켜서 한 곳에서 그러니까 고름을 한 군데서 뽑아버리고 신체는 다시 멀쩡해지는 걸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체 자체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는 어디냐 만약에 세계의 1순위 기축통화인 달러화, 미국의 달러화가 흔들리고 전 세계가 같이 폭망하는 건데 여기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 또 다른 신종 자산이 있다면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약간 사족을 붙이자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존에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물가가 낮아지면은 그 다시 돈을 풀어서 그 경제를 갖다 이렇게 활성화하고 그 자산 가격을 다시 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옛날에는 줄였다 풀었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푼 게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 대비한 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걸 늘려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고 돈을 더 푼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주 고질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은 가면서 그 높은 수준의 금리는 유지되고 경기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쉽게 대응은 못하는데 아무튼 지금 금리를 갖다 더 올리지는 못한다. 아, 금리를 내리지는 못한다. 당분간. 이게 시중의 일반적인 얘기고 연준도 그걸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9월 FOMC 회의에서도 이제 고용 상황이 어쩌고 해갖고 그래도 우리는 매파적으로 올 한 번, 두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고 내년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 금리 인상이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여버렸거든요. 그리고 5% 정도의 금리가 내년 그럼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금리는 계속 간다. 이제 이럴 때 그 과연 피해야 될 게 어디냐? 전 비트코인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표를 보면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보다 먼저 더 많이 떨어져서 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대안이 아니라 설명이 이렇게 유동성이 그 줄어들 때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 이 유동성 줄어들 때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과 흰색 그래프. 예,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이고 가격이고. 예, 요게 유동성 축소인데 이제 유동성이 축소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그리고 특히 연준은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 비트코인이 더 먼저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과 헤게모니 속에서 그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전형적인 어떤 레거시 미디어의 분석기구 안에 그 해석인 거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이너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 샘소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늘어난 미국 부채 규모 2,750억 달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50%다. 이제 달러는 붕괴하고 비트코인은 흥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달러가 뭐 붕괴한 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흥한다. 이 부분에는 100% 동일합니다. 그 제가 예전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그 금과의 비교를 한번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더 잘게 쪼개기 쉽고 금은 1년에 2% 이내에서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금은 그 가격이 오르면 폐광을 갖다가 열어서 다시금 공급량을 늘리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러는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왔고 비트코인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해요, 비트코인은.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 짐작하고 있잖아요. 분석이라고 하지만 뭐 짐작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시장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고 그 달러는 규모가 크지만은 이제 진부하고 이제 쇠퇴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100%
그리고 비트코인은 누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유일한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예. 이게 아까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이거는 그 시간을 좀 더 길게 이렇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시간을 길게 확대해서 보다 보면 그 연준이 이렇게 통화량을 갖다가 감축하는 시기에 지금 보시면은 밑에 초록색이 통화량이죠. 예, 예. 초록색과 빨간색. 빨간색은 통화량이 예. 줄어드는 시점, 긴축하는 시점이고. 긴축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그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이고 파란색은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이게 여기가 지금 최근 상황이고 여기가 그 지난 그 금융위기 예. 그 직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넓은 그래프군요. 예예. 예. 그 이러한 상황일 때 이제 자산 가격들은 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따라서 변동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나왔거든요. 네. 그 금융위기 때가 언제냐면 그 요 한참 앞입니다. 요건 최근 들어서고요. 예. 여기가 2015년 그 다음이 그 2019년. 그리고 팬데믹 때 확 늘었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근. 그러니까 그 지난번 금융위기 위에도 이렇게 긴축적으로 통화량이 조금씩 줄어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이런 때 되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긴축 때 빨간 점선으로 된 데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기를 받네요. 네, 조정기를 받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해갖고 통화량은 이게 전 세계 통화량이거든요. 가운데 게요. 예, 예. 이게 100조 달러예요. 100조 달러. 예. 이것저것 전부 다 합치면은 글로벌리. 예.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근데 한정돼 있잖아요. 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영향 받지만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년 동안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은 다 약세인데 비트코인은 10만 배가 넘게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일단은 이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유동적인 차이가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피아트머니라는 정부 발행화폐는 네. 계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나요. 또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정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2%의 물가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물가지수가 과연 사람들의 구매력과 삶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인가. 실제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2%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실질적인 물가지, 실질적인 체감 물가, 삶의 물가와 그 물가지수는 다르다. 두 번째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굉장히 저가의 물건을 많이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물가 하락에 따른 혜택을 그 돈을 가지고 급여 생활자들이나 중산층들이 누렸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물가 하락의 혜택을 못 누렸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가의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통화 팽창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충분하게 내리지가 않고 예. 실질적으로 물가는 계속 늘은 게 그 제 생각에는 피아트머니의 어떤 굉장히 많은 발행 때문에 그 물가가 올랐고 그 피아트머니 발행에 따른 이득은 정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따른.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장기 곡선을 갖다 보면은 그 생산성 곡선과 급여와 생활 수준이 계속 일치되는 곡선을 선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생산성 곡선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생산성이란 물건값이 싸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그걸 못 따라가냐면 1971년부터 그래요. 네. 그때가 뭐냐면 미국이 금태환을 정지시키고서 달러 발행을 갖다 늘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네. 이렇게 딱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면 피아트 머니는 끊임없는 머니 프린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긴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통화 확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그 5%라는 높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미국 정부의 어떤 저러한 이자율 높은 이자를 미국 정부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방향성이 꺾인다고 하면 비트코인에겐 호재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내재적 가치와 그리고 발행량이 제한된 거 그 이러한 본질적 가치 때문에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그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비트코인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요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이 예. 있고 뭐 예. 연두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예. 여기가 그 9월 초부터 예. 그 지금까지 노란색의 비트코인이고요. 예. 이 가격 변동률이에요. 예. 요 비트코인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상승했어요.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아랫분 노란 게 이게 금 ETF입니다. 네. 그리고 요 윗부분이 뭐냐면은 그 채권 ETF예요. 네. 그 미국 국채. 요 둘 다 뭐냐면은 5%대 하락했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예. 그리고 요 밑에가 뭐냐면 S&P 500이에요. 스파이죠. 예. 요게 7%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S&P 500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금과 미국 국채 그리고 S&P 500이 다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이제 살아남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탈출이 시작되는 거죠. 기존 자산은 고금리에서는 견딜 수가 없고 다 거품이다. 저금리에 따른 거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산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자산 거품을 너무 당연시하고 이렇게 취해 있었는데 네. 이제 고금리 하에서 탈출을 시작하는 거죠. 고금리 하에서는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자산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더 쓰레기가 돼요. 할인율이 엄청 커지니까. 그렇죠. 왜냐면 미래에 나올 소득을 갖다 수익을 할인하고 네. 현재 가치를 갖다 만드는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그 현재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500억 달러 평가손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괜찮아진다는 얘기네. 근데 그동안 그 손해보고 있는 것 때문에 네. 그 자산운용도 못하고 또 예금을 갖다가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쓸 돈을 못 쓰면 뭘 해야 됩니까? 고금리 예금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대마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누가 거기다 예금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의 지금 부채 위기 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미국 은행들의 예금이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 아는 사람들은 빠지는 거죠. 미국 은행에서도 빠지고 미국 채권에서도 빠지고 네. 미국 주식에서도 빠지고 예. 금에서도 빠지고 어디로 간다? 비트코인. 기승전 비트코인. 네. 거기에다가 그 또 다양한 비트코인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요즘 자주 나오지만 그 블랙록 등의 ETF 신청으로 전 블랙록 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끝난 게임이다. 언제 하느냐만 남았는데 세 달 뒤 아니면 여섯 달 뒤 그 내에는 다 이루어진다. 이게 그 일정표가 여기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 15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거다. 지금 이게 자산의 총 규모가 5000억 달러 조금 넘는데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예. 그런 게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실체예요. 여기 보면은 이 TCP/IP가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보 프로토콜은 인터넷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은 가치의 프로토콜이에요. 가치의 네트워크. 이 가치의 네트워크 위에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결제를 해주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한 지갑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즉각 전 세계로 송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현금으로서 송금으로서 금융 시스템보다 앞서가 있는 거죠. 국제 송금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오드널즈입니다. 우리
그 원화에다가 낙서하면은 잡혀가거든요. 네. 비트코인 오돈 널지는 뭐냐면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입니다. 1억 사토시인데 그 1억 사토시 사토시마다 그 안에다가 인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그 그림도 그려놓고 네. 메시지도 남기고 일종의 NFT 같은 예, 음악도 넣는 그런 어떤 NFT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비트코인 오디널즈를 그냥 인스크립션하고 이런 데는 별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해서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1억 분의 1 사토시를 이동하면서 수수료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수료가 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든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수익성을 보완해 줘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 그 마이닝 해갖고 비트코인만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체 수수료를 갖다 통해가지고 그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렇게 더 늘려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 사토신 열어놨는데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되는 보니까.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택스라는 비트코인 레이어 2 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디파이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더 쉽게 해주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채택으로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지금 금리 인상기에 제가 초보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치 폭락의 블랙홀 시간의 지평선 속으로 그리고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모든 자산들이 이런 케이오스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을 때 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단기적인 자산 가격 변동 그러니까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장기적으로는 안정하지만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렇게 그 사는 게 뭐 투자 권유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저희 항상 이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투자 이제 주의 관련된 고지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미국 달러화의 이제 가치와 관련해서 전통 자산의 가치들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구가 비트코인이 되어가고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들도 나오는 데다가 이제 유틸리티성도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선택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질문이겠네요. 예. 보통 내년 또 4월에 반감기도 있어서 시장 공급량 자체도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수록 이렇게 성장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를 주요한 상승 포인트로 잡으신 분들이 많긴 했었는데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은 이벤트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ETF와 반감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파이를 또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